대통령 공약이자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기회 발전 특구에 경북에선 포항과 구미, 안동, 상주가 지정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해 특구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를 주는 건데 경북도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등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초격차 전진 기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경북 등 8개 시도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구미, 안동, 상주 등 4개 지역이 선정됐는데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포항과 상주는 2차 전지, 구미는 반도체와 방산, 안동은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 특구로 조성합니다. 지금 구미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특화단지도 지정됐고 방산기업이나 첨단 2차 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또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지금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이번 기회발전특구는 이런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마련했다고 보고. 기회발전특구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신설되는 사업장은 법인세를 5년간 100%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 감면하겠습니다. 본사를 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취득세를 100% 면제하고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 모델을 지방정주형과 투자촉진형으로 나누어 추진합니다. 지방정주형 특구는 기업과 인재가 모여 지역정주로 연결되는 구조고, 투자촉진형은 앵커 기업의 투자가 연관 기업 투자로 연결되는 동반성장형 모델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선제적인 인재 양성 체계 구축과 정주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과감한 지원도 계획 중입니다. 이 일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을 대체하는 그리고 신산업, 첨단 산업으로 가는 경북을 만드는데 기회 발전 특구를 특별히 활용하도록 하고. 한편 경북도는 이날 기회발전특구 지정 후 도내 2차 전지 분야 앵커 기업인 에코프로와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